분노를 현명하게 해소하는 방법. 분노를 그냥 두면 우리 안에 쌓인다. 이거를 분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분노와 슬픔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심리학 실험들은 분노를 표출하면 더 분노가 나고요. 이 뇌는 우리가 폭력을 쓰고 뭔가 화를 내면서 분출하는 것을 보고 화나는 상황이라 해석해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 상황을 해결해야 돼요. 분노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뼈와 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방송 찍는 날이요.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애들 재우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신종윤 박사님하고 토닥토닥이라는 전국 투어를 하면서 고민 상담해 드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몇 군데 남았나? 올해는 한두 군데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예, 마지막은 서울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지를 할 테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신청해 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것이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만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은 분노를 현명하게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화나는 일 있죠? 예. 저도 뭐 살아가다 보면 화내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를 참으면 독이 된다. 제 생각은 이게 뭐 어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노, 화를 생각할 때 이러한 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를 그냥 두면, 화를 그냥 두면 우리 안에 쌓인다. 그쵸? 계속 쌓이면 그 말처럼 독이 된다.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해소를 할 때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이거는 쌓였으니까 이거를 분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그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면 그 참으면 안 된다. 네가 필요하면 화를 내야 된다. 맞죠? 아니면 그 당사자가 뭐 내 고용주야. 혹은 내가 뭐 아빠라서 막 부모님이야. 해서 대놓고 내가 이 쌓인 화를 낼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걸 대체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막 샌드백을 친다 할지 아니면 다른 폭력적인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싸움이 있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든지 등등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할지라도 너의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라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요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을 보면은 비극의 효용이 있어요. 비극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운명에 처하면 우리 같이 분노를 한단 말이죠. 저 악당 같은 놈이 있냐? 우리 주인공을 뭔 말이야? 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때로는 뭐 같이 울고 막 우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같이 슬퍼가지고 영화 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의 슬픈 운명 때문에 같이 우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쌓였던 부정적 감정이, 분노나 슬픔이 그 비극을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면서 정화가 된다. 해소가 된다. 분출이,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카타르시스의 원래 뜻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어 책 보시면 정화, 순화라고 나오는데, 원래 그 이제 어원은 배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화시키냐면 배설을 하는 거예요. 분출을 하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 분노가 계속 분출하지 않으면, 해소를 하지 않으면, 배설하지 않으면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분출을 딱 하는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있어. 이거를 그냥 울지 않고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분노와 슬픔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심리학 실험들은 분노를 표출하면 더 분노가 나고요. 울면은 더 슬퍼집니다. 이게 고심성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있어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뇌는 특이하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또 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나서 화를 내기 때문에 막 뭔가 표출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혹은 폭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 뇌는 우리가 폭력을 쓰고 뭔가 화를 내면서 분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걸 화라고 해석해, 화난 상황이라 해석해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슬퍼도요, 눈물 흘리면 더 슬퍼집니다. 그 감정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감정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증폭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요, 일부러 웃잖아요. 그게 좀 해소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좀 웃긴 실험이 있어요. 이게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화를 내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토스를 맞아서 약간 얼굴을 웃는 얼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복토스를 받기 전보다 복토스를 받았을 때 화를 덜 내거나 슬픔이 덜합니다. 이런 실험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가 있었을 때또 슬픔이 있었던 부정적 감정이 있었을 때 이거를 그냥 표출한다고 해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를 분출하고 표출하면서 더 역효과가 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 같은 경우는 그냥 우는 건 상관없는데 화를 내면요. 그 화를 내는 당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화를 내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화가 쌓여서 화를 내면 제가 우리 심리학적으로 화가 더 스스로 나는데 상대방도 그 내가 듣는 화를 내고 화를 낼 거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서로 화내면 갑자기 화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예. 서로 막 분노를 표출하면 그게 막 상승 효과가 나죠? 예.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더 나아가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안 좋은 방법이 그를 분출하는 겁니다. 분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쌓인다는 얘기는 분노되는 상황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슬픈 상황이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뭐 안에서 감정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부정적 감정은 실제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인 상황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뭐 표출하거나 그냥 울거나 해서 해소될 게 아닙니다.
내 이것이 뭔가 계속 쌓이면 그게 반복된다는 건데, 그 반복되는 상황과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 근본적으로, 예, 그 분노와 화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 내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 예. 그 관계 자체를,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 자체 바꾸지 않으면, 예, 분노는,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이것이 근본적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내 상사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렇죠? 지금 나한테 때려칠 수 없잖아요. 예. 또, 내 가정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막, 딱 단칼에 잘라낼 수가 없어요. 상황을 막, 바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하냐. 예. 부정적 감정을 이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예, 다른 좋은 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대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공격성이 올라갈 때는, 예,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 되게 저하될 때거든요. 세로토닌이 되게 낮으면 우리가 분노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세로토닌을 예, 분출하게 만들면 되겠죠? 세로토닌은 언제 나올까요? 보통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햇빛을 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화를 할때 여러분, 햇빛을 딱, 뭐, 당연히 한여름에 태양볕을 쐬면은 안 좋겠죠. 근데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쭉 받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예, 세로토닌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것도 약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사랑을 할 때입니다. 사랑을 할 때.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음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뭐 뒷담화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막 뒷담화 때막 화를 내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노가 있었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슬픔이 있었을 때, 그 슬픔을 이렇게 표출한다고, 그런 감정이 해소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효과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본적으로는, 예, 상황을 해결해야 돼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준비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시 슬픔 올 거예요. 왜냐면 상황이 안 바뀌었으니까 분노는 다시 올 겁니다. 예, 상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인간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펑펑 울거나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예, 햇빛을 받습니다. 아니면 그날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믿을 만한 친구, 가족,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배우를 볼 수도 있겠고, 내 평소에 흠모하는 사람, 그 가수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고 하면서 예, 세로토닌을 하면은 예, 그 분노가 좀 사라져서 좀 해소가 돼서 예, 아주 그냥 X 같은 그런 상황을 잘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서 함부로 분노를 이렇게 쌓이니까 표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조언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아니면,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냄으로써 분노를 해결하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